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현숙입니다. 또 이렇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또 우리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런 경우의 수가 주변에 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홀시어머니와 외아들 또 이런 사례 제목이에요. 사례를 주신 분이 있는데 홀시어머니와 외아들 하면 들어오는 느낌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외며느리세요. 외며느리. 그럼 이제 우리 아버지가 외아들이겠죠. 그리고 고모들이 7명 쫙 있는 집에 막내로 태어난 아들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일찍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 할머니는 진짜 혼자서 그 많은 자녀들을 다 키우는데요. 뭐 딸은 그 당시에 뭐 딸은 우리 별로 막 중요시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 성차별이 되게 심했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막 오냐 키웠던 그런 상황. 딸들은 뭐 다 나갈 건데 이래서 크게 뭐 막 신경 쓰지 않고 키우셨죠. 근데 오냐오냐 키운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한량이었어요. 왜냐면 뭐 누나고 뭐고 뭐 다 예쁘다 하니까 그냥 좋은 말로 한량이지 그 좋았겠어요. 진짜 막 멋대로 하고 뭐 그때 쓰면 다 되고 뭐 고집 부리고 뭐 이런 거 안 좋은 건 다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한테 우리 엄마가 시집을 오신 거죠. 결혼을 하셨죠. 그러자 이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제 어릴 때 기억으로 보면 우리 할머니가 엄마를 되게 힘들게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결혼 생활 시댁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사는 삶을 보면 아 되게 힘들었다는 생각 들고 진짜 할머니가 저는 미울 때도 참 많았거든요. 아버지 잘못했는데 엄마 혼내고 아버지가 뭐 안 했는데 엄마 보고 다 하라 그러고 아버지 뭐 일 안 하시는데 엄마 보고 다 저는 진짜 되게 할머니가 미웠어요. 저희 집도 물론 이제 아버지 형제들은 계셨으니까 뭐 혼자는 아닌데 진짜 저희 어머니가 홀시어머니의 외아들을 모시고 사는 그런 시집살이 거기다 자녀 5명을 키웠으니까 되게 힘든 삶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우리 사례자분님은요 그야말로 홀시어머니와 외아들 형제 자매 없이 단 아들 한 명만 놓고 키우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 시어머니도 일찍 이제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하지 않고 아들만 오로지 올인해서 이제 키운 그런 가정이세요. 한번 사례를 볼게요. 저는 조실 부모하여 늘 부모님의 사랑이 고팠습니다. 어린 시절 여동생과 함께 고아로 자랐어요. 그리고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성장하였답니다. 우리 자매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로 기가 죽고 눈칫밥을 먹으며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야간대학을 다니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예,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여동생과 같이 그래도 또 이렇게 지내면서 어렵게 대학을 또 다녔었어요. 그 대학 다니다가 이제 지금의 남편 만났는데 그 당시에 남편 이제 제가 좋아했어요. 보니까 그 당시에 남편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사랑이 늘 고픈 사람인데 그 남편분은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아주 유복한 집안에 귀티 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려움 없이 대학도 다니고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랑을 듬뿍 받은 이 느낌이 자기는 너무 좋았다는 거죠.
제가 그 사람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 사람에게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들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며 온몸을 헌신하여 혼자 아들을 키워냈다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지 진짜 뭔지 모르는 나이에 근데 이 남편 될 분하고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고 구김살 하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한 게 보였어요. 자, 이 사람의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어떻게 이렇게 키워내셨을까? 진짜 되게 그런 마음이 막 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다가 또 이분 또한 굉장히 효심이 더 지극하신 분이에요. 자, 어머니에게 굉장히 효심이 커서 언제 어디서나 어머니를 걱정하고 아침 저녁 안부 인사 빠뜨리지 않고 항상 어머니와 소통하고 그 당시에는 뭐 전화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뭐 컵샵 이런 데 가면 이제 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하다가도 때가 되면 전화해서 저녁은 드셨는지 별일 없으셨는지 이렇게 세세히 어머니를 챙기는 그 모습에 감동했다는 거죠. 너무 효심이 지극해서 저런 어머니 한 분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례자는 거기서 마음이 너무 끌렸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의 효심,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낸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들었고 내가 이 사람과 잘 지내서 결혼에 골인하게 되면 나는 진짜 어머니도 얻고 그 아들을 잘 키워낸 그 어머니 사랑을 덤으로 나도 받을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엄청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시어머니와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자 한 것은 먼저 제안을 했어요. 네, 제안도 했고 첫 번째 저의 바람이었죠. 저는 부모님이 계시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진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어머니 사랑이 어떤 건지, 내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가정에 놓여지는 게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자고 제안을 했고 어머니 또한 아들을 결코 분가시킬 어머니신 아니시죠. 금지 오겹 내 자녀 내 옆에 있어야 되는 자녀니까. 그리고 또 우리 남편 어때요? 어머니와 절대 헤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셋의 궁합은 딱 맞은 거예요. 보통은 뭐 같이 살자 하면 좀 이렇게 거리낄 수도 있고 홀 시어머니지만 자주 찾아뵈면 되잖아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의견이 합일된 거죠. 그냥 나 같이 살고 싶어 했더니 시어머니도 그런 생각해줘서 고마운 거고 나도 분가시키고 싶지 않았고 아들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이 있다는 것에 모두가 100% 마음이 딱 맞아진 이 상태에서 이제 동거에 들어갔어요. 자, 어쩌면 아들은 효심을 빙자한 또는 뭐 진짜 효자 효심을 빙자한 마마 보일 수도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마마 보인지 뭐 이런 거 뭐 그런 언어도 모르고 그냥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집 살림은 사실 여유가 있어요. 충분히.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유산으로 사는 거는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학 보내는 데도 문제가 없었고 뭐 잘 키우고 어머니 사회생활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먹고 쓰는 데는 지장 없는 이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이 며느리 되시는 이 사례자분님은 되게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전전긍긍 동생과 먹고 사는 데 되게 힘들었던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 여유도 있고 남편 괜찮고 시어머니 계시고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삶으로 이제 신혼을 시작했죠. 세상에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어디 계실까 할 정도로 진짜 새며느리, 며느리에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신혼여행도 이제 제주도 신혼여행 가서 그 며칠을 즐기면서 그때 베이비,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서 바로 임신을 해버린 상태네요.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한 터라 더 이상 이제 남편과 신혼을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좀 줄어들었어요. 임신했기 때문에 입덧도 했을 거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잘 챙겨주시고 얘야 꼼짝 말고 있으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런 시어머니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연세가 아주 많지는 않으셔요. 요즘 치면 뭐 할머니 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임신한 덕분에 그야말로 손끝에 물도 안 묻히는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내가 힘들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춰지고 덮어지고 없어지고 지금 오로지 이 행복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저희 임신했다고 뭐 진짜 밥도 하지 말라 빨래도 하지 말라 그냥 너나 가만히 있어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하물며 남편의 속옷 빨래까지 그리고 구매 뭐 속옷 사고 하는 것까지 일단 저는 뭐 가만히 있어야 되고 우리 어머니 다 하셔요. 아들의 식습관도 어머니가 다 아시죠. 어려서부터 다 먹이고 관리하면서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식사 준비도 당신이 다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복 받은 거죠. 행복하지 않으세요? 복 받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며느리로서 역할을 하느라고 밥도 해드려야 돼. 빨래도 해드려야 돼. 진짜 잠자리까지 챙겨드려야 돼. 이렇게 우리는 생활을 했었는데 반대가 됐어요. 우리 아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분들이 살고 계세요. 자, 모르는 사람들은 며느리 호강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정말 편했을까요? 남편 속옷까지 우리 어머니 남편 속옷만 빨았겠어요. 저도 꼼짝 말라 했으니까 뭐 제 속옷까지 편하지 않아요. 제가 할 일은 제가 해야 되는데 다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허수아비였어요. 제가 남편을 챙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이 집에서 뭐죠? 그냥 넌 가만히 있어 이거만 했어요. 물론 청소도 안 하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차려주시는 밥 먹고 남편 회사 가면 빠이빠이 하고 오면 왔어요 하고 뭐 이런 거죠. 그 생활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지금 제 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결혼하고 임신해서 꼼짝도 안 하고 근데 지금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러고 산대요. 행복할까요? 마냥? 저는 자녀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허니문 베이비 걔밖에 없어요. 임신해서 10달 동안 시어머니로부터 잘 관리를 받고 꼼짝없이 있었고요. 아기를 낳으니까 다시 그 아이 키우면서 꼼짝없이 있었고요. 학교 가니까 학교 왔다 갔다 데려다 주면서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이만 키웠어요. 자,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대요. 우리는 자면은 아기가 막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기를 그만 낳을까 우리 막 피임을 하잖아요. 콘돔도 하고 병원 가서 루프도 하고 너무 막 아기가 또 차면은 생기고 하는 이런 다산 체질인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또 아기가 안 생길까 하는데 여기는 아기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안 생기는 거죠. 생길 기회가 없대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 그랬나요? 남편과 같이 잘 시간이 잘 허락이 되지 않나 봐요.
너무 저를 아껴주시는 시어머니께서 제 건강을 걱정하셔서인지 남편과 함께 있는 모습도 용납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같이 있는 꼴을 못 보시네요. 이거. 그러니까 퇴근하고 오면 우리는 알콩달콩 막 얘기도 하고 또 신혼이니까 뭐 스킨십도 하고 아이 어려도 우리는 신혼이잖아요. 스킨십도 하고 뭐 톡톡거려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못 보시고 그렇게 있도록 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면 식사 같이 하고 거실에 같이 앉아서 같이 TV 봐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다 같이 해야 돼요. 항상. 항상 같이. 제가 시집, 그러니까 저희들은 결혼하면서 이제 분가 이미 이제 따로 살다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적이 있었어요. 길지는 않았지만 짧은 한 2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그리고 그 당시 저는 남편이 지방에 있어서 주말 부부로 지내던 때였어요. 그 이제 일주일에 금요일 저녁이면 올라오시거든요. 그 금요일 저녁이면 이제 올라오시면 뭐 저녁도 챙겨드리고 뭐 이런저런 뭐 어떻게 보냈다 애들하고 또 막 얘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잘 시간 되면 자는데요. 저는 문 닫고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도요. 그 늦은 시간까지 그냥 감시는 아닌데 감시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희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진짜로. 저는 외아들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잠시 사는 2년 동안 진짜 편하게 저도 진짜 남편과 어떤 성관계를 한다 이게 잘 없었어요. 물론 아이들도 있었지만 어린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게 되게 힘든 뭐 힘들다고는 뭐 느껴보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도 이제 애들 키우느라 그죠. 근데 진짜 문을 꼭 닫고 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외아들의 저 홀시어머니께서 이 두 부부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았나 봐요. 남편과 같이 있는 것을 용납 못했다. 그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냈으면 그 독립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죠. 우리 보통은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뭐 자리를 피해 주기도 하고 뭐 다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 좀 심각하긴 해요. 지금은 남편과 편하게 잠 한번 자보는 게 소원이라면 소원입니다. 남편과 편하게 잠을 못 자고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내와 같이 이렇게 알콩달콩 잠자는 경우가 잘 없나 봐요. 자, 우리 침실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밤낮 없이 노크 없이 우리 시어머니께서 출입이라기보다 침입을 하십니다. 예, 이건 침입이겠죠.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넓은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자, 일찍 혼자가 되신 시어머니는 아들이 남편이자 소유물이었죠. 내 거. 내 거, 내 아들. 며느리 아들이, 며느리 남편이 아니라 내 아들, 내 거였어요. 수많은 외로움을 아들로 채워나갔으며, 물론 일찍 남편을 여의고 외로운 마음, 제가를 안 하셨잖아요. 그냥 이 아들에게 올인하면서 살아가셨어요. 삶의 전부를 아들한테 올인하셨고, 그런 어머니를 아는 남편. 또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를 남편이 알기에 효자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머니 말씀에 100% 순종. 어머니 말씀하시는데 뭐 토를 단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자, 그야말로 마마보이로 한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많이 사랑해요. 아껴주고. 자, 오히려 많이 미안해하고 있죠. 같이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함께 나들이 가지 둘이서만 단둘이 나들이 가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한 미안함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둘이 나갈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고 나들이 가죠. 여행도 가요. 이 집 다 해요 할 거는. 근데 항상 두 사람 이상이 간다는 거죠. 어머니 혼자
여행 가시는 적도 없고요. 우리 둘이 다녀오라는 적도 없어요. 그냥 항상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를 동반하지 않고 따로 외식이나 여행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외식을 해도 같이 가서 식사해야 되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끼리 하다가도 한 번은 또 어른들 모시고 외식도 하시고 뭐 시켜서 같이 드시기도 하고. 항상 같이는 아니죠. 또 집안에 일이 있어서 또 이렇게 외출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남은 우리는 우리끼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의 수가 잘 없어요. 양가가 사실 여기 우리 며느리 사례자분 집도 일찍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인척이 없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친정이라고 해봐야 갈 데도 없어요. 만약에 오빠가 있었든지 남동생이 있었다면 뭐 차례를 모신다 제사를 모신다 해갖고 그렇게 또 친정이라고 갈 곳이 있는데 자매다 보니까 그런 친정이라고 두고 갈 곳이 사실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일찍 또 결혼도 했었고요. 주변에 뭐 이렇게 우리 여자들은 뭔 일이 있어도 이렇게 친구 집이나 혹 가서 갈 곳이 사실 잘 없거든요. 뭐 형제의 집 이런 아니면 이분이 좀 그러셔요. 갈 데도 없고 그냥 그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에. 자, 다 양가가 다 외로운 집이라 핑계대고 갈 곳도 없었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 제 나이 환갑입니다. 60세 이제 막 넘으셨네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시어머니께서는 여든이 이제 넘으셔서 여든 중반 된 연세로 계셔요. 자, 부모의 사랑을 먹고 싶어서 사랑을 많이 받는 남편을 선택했고 덤으로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이 제 욕심일까요? 사랑이 고파서 부모님이 계신 집, 내가 결혼을 하면 부모님이 다 계셨으면 좋겠어. 이 마음 얼마나 예뻐요. 우리 보통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시집살이 하고 싶지 않다. 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우리 어머니 모시듯 내가 못다한 그 사랑을 받고 나도 베풀고 싶다라는 그 예쁜 마음이 작동했던 거죠. 그래서 선택한 남편이었고 또 선택한 시어머니였어요. 당신이 다 선택했어요. 자, 시어머니께서는 연세가 들어가면서 더 남편을 끼고 살고 싶어 하시네요. 이만큼 지금까지도 막 항상 함께하고 혼자 외롭게 두시지 않았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더 옆에 내 옆에 두고 싶어 하셔요. 몸이 편찮다는 이유로 얘야 여기 아파 여기 좀 주물러 얘야 허리 아파 허리 파스 붙여줘. 우리 시어머니 늘 아들을 불러냅니다.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자라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시나 봅니다. 남편에게서 시어머니를 분리시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그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미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잘 참고 견뎌오셨네요. 불만 없으시고요. 자, 시어머니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시어머니 마음. 이제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서 내가 그 시어머니였다면 이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렇죠. 남편의 부재로 사랑도 많이 고프셨을 거예요. 이 결핍된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올인하셨죠. 또 여유가 있으시니까 원하는 거 다 해줬었고요. 근데 또 이 아들 착하게도 또 시키는 대로 다 해왔고 공부해라면 공부하고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이 대학 가라면 이 대학 가고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다 했어요. 이 학원 저 학원 뭐 우리 요즘 말로 헬리콥터 엄마 위에서 이렇게 하는 대로 자녀가 다 해줬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어때요? 그야말로 나한테 순종하고 내 말 다 들어주는 이 아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하잖아요. 하는 대로 다 하니까 말썽 피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 외로움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아들만 보면 마냥 행복하고 내 말 잘 들어주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의 분신 같아 같아요. 남편하고도 같아요. 뭐 남편에게 해줘야 될 사랑을 아들에게 다 해주고 뭐 아주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기점으로 결혼을 시켜서 이 아들이 분가한다고 했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이렇게 키웠던 내 아들. 나 분가할래요. 우리끼리 살래요. 이랬다면 이 시어머니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 안 시키겠죠. 그죠? 나 너 결혼 못 시켜. 너 나랑 살아야 돼.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같이 산다고 하니까 결혼시킨 거죠. 언제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워놓은 내 아들을 뺏긴다는 생각은 저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 환영했고 같이 사는 거 환영했고 살면서 내가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과유불급이야.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거 몰라요. 그냥 하던 대로 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식구가 한 명 더 늘어. 또 손주라는 식구가 한 명 더 늘어. 그래도 내 아들에 대한 사랑은 내가 챙길 거야. 내 아들은 그냥 아들이에요. 나이가 80 먹어도 60 된 내 아들 그냥 아들이죠. 이렇게 순종적이고 말 잘 들어주는 내 아들. 함께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이 어머니는 다 가진 거고 넉넉하고 편안했던 이 관계. 근데 그 며느리 입장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나만 들여다보는 거야. 나만. 나만 행복하면 돼. 그죠? 그리고 이 어머니는 진짜 관용을 있는 대로 베풀죠. 뭐. 그리고 또 자기가 세우는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죠. 입장 바꾸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했던 사람. 그러면 우리가 왜 살아오다가 환경이 변하든가 뭔가 내 노선에서 뭐가 변화가 생기면 거기 맞춰서 우리가 또 가잖아요.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갔어. 그럼 여기 또 맞춰서 적응해 가면서 그러고 또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 어머니께서는 그냥 한 가지 길만 있어요. 내가 해왔던 그 길. 다 그것만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 며느리 입장 헤아리기 어려웠고요. 그리고 아들의 입장도 헤아리지 않아요. 나밖에 없어요. 그냥 나만 충족되고 뭐 내가 세우는 이 원칙 속에서 가정이 잘 가기를 원했던 그러면서 당신이 해줄 것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주잖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잖아. 이런 거예요. 그 소와 사랑의 이야기를 혹시 아실까요? 소와 사자가 사랑을 하거든요. 소는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풀떼기 그거를 날마다 이만큼 끌어다가요 사자한테 드려요. 줘요. 사자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란다. 이거 너 먹어. 그 사자는요 육식동물이죠. 풀떼기 못 먹어요. 근데 사자도 소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또 날마다 산에 가서 동물을 잡아다가 소 앞에 톡하니 갖다 놔요.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거 먹어. 건강해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거 내 마음이야. 이러면서 사자가 동물을 잡아다가 소 앞에 톡하니 놓고 소는 매일같이 풀떼기 그거 사자 앞에 갖다 놓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두 사람은 먹지 못해요. 서로 달라요. 그죠? 그래서 너무 사랑하지만 결국은 헤어졌잖아요. 미워서 헤어진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헤어졌어요. 근데 이런 소와 사자가 사랑할 때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상대방이 뭘 좋아하느냐를 찾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거 이것만 생각했어요. 바로 우리 여기 어머니도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독립된 존재란 말이에요. 아들은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고 나는 나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의 같은 몸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들도 원해야 되고 아들 또한 내가 원했을 때 거부반응 안 일으키고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합일체는 아니잖아요. 둘 다 사랑하는 건 맞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온전히 나 너무 사랑해, 너 사랑해, 사랑해서 다 해줄 거야. 다 해줬어요. 이런 사랑의 불편함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장을 좀 바꿔보고 헤아려줘야 되는데 이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 누군가는 불편해하는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자, 자식을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마음은 다 이해가 돼요. 아들한테 다 해주고 싶어. 내 사랑, 내가 남편한테 못했던 사랑 너에게 다 주고 싶어. 무조건, 무조건. 그리고 혼자서 키워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굉장히 의지도 강하시고 진짜 제가 안 하시고 자식을 뭐 재력도 있고 다 있는데 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 않고 자식을 혼자서 잘 키워냈던 이 어머니 마음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죠? 그리고 대단한 의지, 그리고 강한 성격. 굉장히 자기에도 강할 거고, 그죠?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시어머니 마음은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데 아쉽잖아요. 이렇게 멋지고 좋으신 분이 그 사랑을 베푸는 방법을 좀 바꿔봐야 되죠. 우리가 부부로 지내다가 막 싸워서 헤어지는 경우 보면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사랑하는 방식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소아사랑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죠. 소아사자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방법이 서로 다를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어머니의 사랑 방법과 또 우리 며느리의 사랑 방법, 아들의 사랑 방법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면서 그리고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가정에서는 어머니만 계셔요. 어머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가정으로 있어요. 남이 보면 하나의 미동도 없죠. 그냥 다 잘 굴러가는 것 같아. 자, 이런 시어머니 마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 헤아려보니 이해는 다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럼 다시 우리 사례자 마음 한번 볼까요? 사례자는 이 결혼을 후회할까요? 선택한 결혼 생활을 후회하는지 저도 이제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이 글에서 사례에서 보면 후회하지는 않아요. 단지 시어머니와 좀 분리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인데 결혼 자체를 후회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그거를 순위로 새겨놨잖아요.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이런 대상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어머니가 계시다는 이유로 제가 함께하고 싶고 우리 어머니에게 잘해드리고 싶고 이 마음을 가지고 결혼한 상황이라 선택했어요, 스스로가 또.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편이 막 못해주고 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 자체는 후회하지 않아요. 또 유복하잖아요. 지금 넉넉히 살고 있잖아요. 어디 취미생활? 뭐 일 안 해도 돼요. 일 안 해도 돼요. 대학 다닐 때 내가 일을 하면서 야간대학을 다녔던 그 힘겨움이 있는데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일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게 뭐 어머니가 나가서 돈 벌어라도 안 하지 남편이 나가서 돈 벌어라도 안 하지 그냥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 이 삶이 좋기는 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례자분이 행복 기준이 있었을 텐데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이런 나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자신의 행복 기준은 정말 무엇일까? 정말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인가? 이 사랑을 우리 사랑에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 뭐 또 부부간의 사랑 있잖아요. 이거 정말 이성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뭐 이러나 저러 자녀에게 대한 뭐 우리가 무조건 뭐 신이 우리에게 주는 아가페적인 사랑, 뭐 이 사랑도 굉장히 다양한 사랑이 있는데.
그래요.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겠다는 거 어떤 거였을까? 시어머니는 계셔서 좋은 거는 맞아요. 그리고 남편과 어떤 에로스적인 정말 이성 간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가정을 가져서 정말 무한히 사랑하고 스킨십도 하고 같이 좋을 때 안기도 하고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기준이 그 내가 세운 기준에 이제 맞아지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행복한 기준을 다시 한번 또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편과 잘 지내는 방법을 이제 또 찾아봐야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던 어머니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순종도 순종이지만 그런 어머니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는 위로 방식을 좀 찾아보고요. 그리고 우리 부부라는 거, 우리도 이제 또 우리끼리 좀 잘 지내고 싶은 이런 마음도 좀 토로도 해보고요. 그 잘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더 격려 좀 많이 해주시면 마음이 조금은 풀어질까요? 그런 생각도 저는 또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네네네네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도 그냥 내가 하던 대로가 편하고 하던 대로 또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최선인 줄 알아요. 옳은 줄 아셔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주변에서 아무도 뭐 아들이 어머니 이러시지 마세요 뭐 이런 것도 없었지. 며느리 또한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던 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어머니는 원칙도 고수하는 분이고 자기의 어떤 성향도 세고요. 그냥 뭐 진짜 장부로 치면 나가자 하는 이런 장부의 기질일 수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제재를 가한 적이 없으니까 이대로 하셨던 거예요. 어쩌면 모르실 수도 있더라는 거죠. 어머니가 모르실 수 있어요. 이 부부의 삶을 부부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기. 같이 나가면서 부부들이 사는 모습 또 뭐 이런 거 주변 뭐 이런 걸 좀 같이 함께 나누고 문화센터 이런 데 가서도 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거 좀 보여드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사례자분이 일도 안 해도 되고 집에 가만히 있는 이 자체에서 또 스트레스 많을 거예요. 남편과 같이 있는 여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또 생각을 조금만 틀어보는 거예요. 조금만.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와 연관 짓지도 말고 남편도 연관 짓지 말고 지금 이제 환갑이시니까 이제 여유도 있고 이 나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에게 한번 집중해보자. 좋아하는 거 있으면 좀 그쪽에 몰입을 좀 해보자. 내가 아주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다 보면 여타의 것이 좀 흐려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희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는 마음 좀 가지고 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꾸 신경 쓰고 집중하면은 막 싫잖아요. 그래서 그래 원래 그러신 분이야. 우리 남편 그래 마음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나한테 좀 집중해보자. 예 그러면 뭐 책을 읽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뭘 배워서 잠깐 뭐 파트타임 뭐 바리스타 뭐 좋아하는 게 있다면 이런 것도 해보고 취미생활로 뭔가를 갖고 와서 해볼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나가게 한다면 뭐 못 나가게 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뭐 이거 배우러 갑니다 해서 나가서 그쪽에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몰입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진정 행복한 게 좋잖아요. 내 스스로가 좀 행복해지기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만 있다 보니까 그 세상 속이 다예요. 여기 있으니까 자꾸 불편함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바깥 세상으로 좀 나가서 나를 위한 시간을 좀 만들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연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별거 이렇게 분리해서 딴 집을 산다는 오히려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나이가 들면 우리가 모셔야 되는 입장에 또 오니까 그래서 완전히 분가를 해서
사는 거는 안 될 수 있는데 가정 내에서 좀 분리를 하자고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삶도 존중해 달라고. 예. 충분히 남편으로서 며느리로서 그 역할을 지금까지 또 잘해 오셨으니까 무조건 순종의 삶이 최선은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네네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자고도 싶고 손도 잡고 싶고 만난 것도 먹고 싶어요. 둘이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셔요. 처음은 서운하시겠죠.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 또 다른 게 올 수 있을까요? 이해하시는 순간도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외로움도 같이 이제 위로하면서 저도 외롭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남편과 데이트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자신을 좀 표현해 보세요. 너무 말씀을 안 하고 순종만 하셨어요. 두 분께서. 그러다 보니까 뒤늦은 나이에 이런 고민이 드시고 또 힘이 많이 드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동안 못해왔던 그런 모습들 또 행복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지금 우리 어머니에게도 우리가 그 효심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게 효도잖아요. 자녀가 잘 사는 거 궁극적으로는 그러실 거예요. 어머니 본심도 그래도 싸우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이날 이때까지 잘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하실 거예요. 그런 모습 보여드리는 거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또 만들어가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집을 분가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선을 좀 돌려보자. 사례자부님도 시선을 돌려야 돼요. 바깥으로, 그죠? 돌리고 시어머니 시선도 좀 바깥 세상으로 좀 돌려보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독립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그죠? 어머니가 노인들이 뭐 노인들? 예, 하여튼 뭐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곳에 가면 또 즐거움이 있는 곳 많이 가르쳐주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모셔놓고 함께 있으면서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이 즐거움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많이 모시고 다니면서 어머니 시선을 좀 흐트려 놓으세요. 아들 아니라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그 시선을 좀 바깥으로 돌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너무 몸에 다 배어 있으신 분들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 사례를 올렸을 때는 지금 자유롭고 싶다잖아요. 편해지고 싶다잖아요. 그리고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면 더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또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 다 행복하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남편과 나 그리고 하나 있는 자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웃은 것이 더 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만큼 좋은 마음은 없거든요. 막 이렇게 너 사랑해 라는 말보다 감사라는 말이 더 감동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이 진심으로 나왔을 때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들을 남편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했고 또 시어머니가 남겨진 유산을 탕진하지 않고 잘 유지해 주셔서 내가 이런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나는 그러면 이 감사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남편에게도 그래요. 부모에게 불효자도 많은데 효심 가득한 내 남편이 되어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아껴줘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엉어리졌던 이런 것들이 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한 마음,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이렇게 호강에 바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늘 나누고 그러다 보면 그 어머니도 이해하시고 받아줄 그런 시간들이 곧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가족 남이 보면 참
행복해 보이는데 앞으로는 진짜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복한 날이 너무 멀지 않고 가까이서 이 행복을 더 많이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